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23.4도, 안동 20도, 포항 23.3, 구미 21.5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0도, 안동 28도, 포항 29도 등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겠고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해 볼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어제 있었습니다. 수능뿐 아니라 곧 시작되는 수시 전략을 세우는데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와 함께 수능 수준을 결정할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EBS 연계율이 70%에 이르는 등 쉬운 출제 경향은 이어졌고 수학에서 변수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어랑 영어는 좀 비슷했던 것 같고 수학은 더 어려운데 앞으로 수학이 더 어려워졌으니까 수학의 공부 좀더 치중해서. 다음 주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국어나 수학에 AB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평가 기회입니다. 아직도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 국어하고 수학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영어는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선정된 과목에 따라서 이제는 집중해 나가는 그런 절차만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모의평가는 오는 6일 시작되는 수시 지원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모의평가가 학생부보다 높다면 6번의 수시 기회 가운데 반 이상을 상향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모평 성적이 학생부 성적보다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한 4개 정도는 적정 지원을 하고 한 2개 정도는 하향 지원을 해서 수시에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모의평가를 통해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한 뒤에는 자신의 취약 부분 보완과 함께 실수를 줄이기 위해 교과서와 EBS 교재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다음 달 2일에 개막되는데요. 지난해 오페라 재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여는 축제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을 다졌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게 되는지 윤태우 기자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Love We Lost, 즉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축제 개막작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로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냉혹한 공주 투란도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칼라프 왕자의 도전을 그린 이 오페라는 아무도 잠들지 말라 등 주옥 같은 노래가 일품입니다. 대구 출신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하고 대구 출신으로 합창단을 꾸려 더욱 의미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대구는 알짜배기, 진국의 그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오페라의 거장인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국립 오페라단이 준비한 작품으로 대구 시향 상임 지휘자인 줄리안 코바체프가 지휘봉을 잡습니다. 이 밖에 창단 30주년을 맞은 영남 오페라단이 셰익스피어 원작의 희극 윈저의 명랑한 아낙네들을 공연하고 라트라비아타와 마술피리를 이탈리아와 독일 극장이 각각 선보입니다. 대구 하면 오페라가 돼 있는데 정작 대구 분들은 그걸 잘못 느끼세요. 그래서 대구가 오페라로서 정말 프라우드한 도시라는 거를 재단이 돼서 우리가 대구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도 하고. 지난해 말 대구 오페라 하우스 재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여는 축제인 만큼 얼마나 내실을 갖추고 친숙하게 다가설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수성 아트피아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2014 수성 아트피아 연극 축제를 엽니다. 축제 개막작은 지난해 딤프에서 대상을 받은 맥시어터의 창작 뮤지컬 사랑꽃이고 동화 연극상 작품상 등 3개 부문 수상작인 극단 드림플레이의 알라바이 연대기와 관객 모독, 맷밤 묵고가소, 로미오와 줄리엣이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경상북도가 추석과 추수 등으로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가을을 맞아서 발열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 들쥐 배설물이 공기 중에 날리며 호흡기로 전파되는 신증후군 출혈열은 물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이 이달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영남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 표면이 일부 떨어져 나가는 포트홀이 600여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등 영남 지역에 모두 600여 건의 도로 파손 현상이 발생해 1차 긴급 보수를 마쳤고 다음 달까지는 완전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완공으로 악화되는 동대구 역세권 교통 문제는 연계 교통체계 구축이 핵심이며 국책사업으로 대중교통, 연계도로로 구분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수성 한근수 박사는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대중교통은 파급효과가 큰 도시철도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